대수기하라는 그런 그 학문은 어떤 개념인 건지 아직은 그건 또 와닿지 않거든요. 대신할 대자와 숫자 수를 써서 대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 기하, 오늘 이제 대수와 기하가 같이 나오니까 기하의 어원은 혹시 아시나요? 기하는 일단 도형이랑 관련된 그렇죠.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불렀는데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 게오메트리아라는 이제 단어를 시작해서 이제 게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오라고 부르는 게 지오는 땅 아니에요? 그쵸? 땅? 네, 땅이고요. 뭐 메트리아, 뭐 메트리 미터. 이러고, 네, 그렇죠. 그게 측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원만 따지면 이제 땅을 측정하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뭐 변의 길이를 구하고 정말 그런 구체적인 이제 표현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게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기하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통 외국어를 이제 옮겨올 때 발음을 보통 치환해서 뜻을 연결지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라는 단어가 이 한자가 중국어로는 이제 지허래요. 그러니까 네. 중국 발음으로는. 그게 이제 한국어로는 그 한자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기하, 얼마, 기에 뭐 어찌하다 뭐 하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의 비슷한 번역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 붙인 거군요. 네. 발음도 비슷하면서 뜻도 비슷한 걸 이제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세대 때 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교과서에 양주동 선생의 십수필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오, 양주동 선생님 저 추억의 이름이다. 네. 두 분 아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국보라고 하시던. 근데 그분의 수필 제목이 몇 어찌였어요. 몇 어찌. 몇기 어찌하 기하. 예, 몇, 한자로 몇기 어찌하거든요. 이 양주동 선생 어릴 때부터 멋있다고 이렇게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분인데 이제 드디어 서양 학문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하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과서를 딱 보고 이분 한학의 전문가니까 한자 전문가니까 몇 기 어찌야 몇 어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책이었는데 유클리 그걸 보면서 그 유클리드 기하의 그 명징성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몇날 며칠 밤새워서 그걸 읽어 완독을 해요. 그래서 그 흥분됨 그날 그때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그 흥분됨을 가지고 글 쓴 글이 몇 어찌예요. 몇 어찌. 네. 선생님이 또 그렇게 기하에 빠지셨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몇 어찌입니다. 땅을 몇 어찌. 무언가를 재는 그런 학문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학문이겠네요. 네. 그 땅을 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아마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피라미드 그리고 나일강을 얘기하거든요. 피라미드 칠 때도 당연히 기하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이 항상 범람을 해서 거기 근처가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인데 곡창지대인데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다 쓸리니까 원래 땅 주인한테 다시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측량 그래서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란 없이 그러니까 기하학은 당시에 제왕의 학문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권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중국도 비슷하게 황하 문명에서 항상 중요한 게 치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통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물을 다스리고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고대로부터 이 땅을 재고 뭐 기하를 하는 게 중요했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기하가 정말 중요한 학문이네요. 네. 기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진행자님은 혹시 성경 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나요? 기하에게다가 갑자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요? 저는 기하책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성경이 경전이니까 뭔가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 쿠란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어떨까요? 사실 답은 우리 계속 기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마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원론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양주동 박사님도 감탄하셨다는 그 유클리드의 기하 그렇죠. 원론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클리드가 기하학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일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은 여행을 할 때 자기는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바이올린과 유클리드 원론 책 조그만 책자. 그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닌다. 그게 있어야 기차관에서 움직일 이동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혼란된 마음에 가라앉고 다시 그 자기가 평화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역시 아인슈타인.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이란 이 책은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고 인쇄가 많이 됐고 근데 설이 좀 있어요. 유클리드 원론을 보면 이게 한 개인이 이걸 과연 다 생각해냈을까 만들어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주 방대한 그 업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가르쳐낸 각종 뭐 몇 년부터 몇 년 살았고 뭘 책을 썼고 막 이런 각종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클리드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수상하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음모론일 수는 있는데 그 설 중에 하나는 네. 유클리드는 BTS처럼 그룹명이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계 아이돌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원론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적어도 유럽의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였거든요. 유클리드 원론이었거든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방대한 그런 그 업적을 한 개인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그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이 책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긴 건데, 근데 이게 증거가 없어요. 아, 입증할 수가 없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길, 플라톤 길 이런 건 잘 없는데 유클리드 에비뉴, 유클리드 스트립 같은 거는 꼭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미국에 어디 있어요? 많아요. 버클리도 있습니다. 동네 가면 진짜요? 동네마다 다 시카고도 있고 이번에 가니까 투싼에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와,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행하면서 유클리드 그렇죠? 길이라는 건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유클리드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군요. 그렇다면 그 미스테리였던 그 유클리드를 한번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사실 유클리드 하면 우리 기하학이잖아요. 그 힌트를 생각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아테네 학당이네. 저는 저 그림 바티칸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네.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가 그린. 네. 자, 훌륭한 학자들은 다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저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알아요. 한 분이 플라톤이고 네. 옆에 계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맞습니다. 네. 누가 플라톤일까요? 왼쪽에 계신 분이죠. 아, 맞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이데아론. 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현실을 더 중요시한 그런 학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요까지는 제가 압니다만 유클리드가 BTS라면서요.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야 하죠. 설일 뿐입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으로 거죠? 네. 정설은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데 기하학을 힌트로 삼아서 찾아보면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컴퍼스로 뭐 그리고 계신 분 계세요. 아, 맞습니다. 네, 머리 네. 숱 좀 없으신 분. 네. 저분 아닐까요? 컴퍼스로 뭐 그리고 계신 분. 네, 저분이 네. 유클리드입니다. 아, 맞아요? 네. 아. 박수. 왼쪽에 책에 이렇게 글적글적거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노란색 옷이요. 노란색 옷? 7시 방향이에요. 아, 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피타고라스입니다. 아, 피타고라스. 네. 앞에 저 책상인가요? 저기 앉아 있는 분 혹시 누굴까요?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네네. 네. 저분이 피타고라스인가? 잠깐.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네. 아, 피타고라스 저 흰색 옷 입으신 분입니다. 흰색에 저기 또 끌적이는 분 한 분 더 있거든요. 네, 저분이 피타고라스예요. 뭔가 네. 쓰고 있는 세 명 중에 한 명이 피타고라스. 네, 아, 쓰고 있는 사람을 피타고라스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체로 보니까 다 쓰고 네. 있어요. 저는 잘린 걸로만 봤거든요.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피타고라스 우리를 네.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은 삼각자라도 하나 들고 계셨어야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보고 네. 싶은데 네, 네. 일단 유클리드는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거의 2000년 동안 유클리드 원론이 서양의 각종 분야에 영향을 줬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학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유클리드가요? 네. 왜냐하면 그 유클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논증의 방식이잖아요. 공리로부터 우리가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 공리이거든요. 자명한 진리. 자명한 진리. 네. 그것들로부터 이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뭐 유클리드 방식이 녹아 있는 뭐 또 다른 유명한 그 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유함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공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통치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추론의 과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공리를 제시하고 공리로부터 추론의 과정,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방식은 모두 유클리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네. 서양의 각종 문야 저작물들과 뭐 이런 많은 것들에 유클리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수학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거죠. 미쳤다고 하시면 수긍이 갑니다. 네. 근데 몇 가지 한계는 있어요.
한계 중에 하나는 유클리드에서 다루는 수학은 모두 정적인 수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수학. 정적인 수학. 움직이지 않는 것. 삼각형. 안 움직이잖아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도 다 뭐 직각이면은 뭐 변들사의 어떤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그리고 그거 유클리드 원론, 그리고 그 원론에 의해 영향받은 그 한 거의 2000년은 정적인 수학의 시대였어요. 동적인 수학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세상은 움직이니까. 하긴 그러네요. 네. 뭐 그리고 특히 17세기에는 주된 관심은 천체 운동이었거든요. 그쵸, 갈릴레이 그쵸. 이후에도 그렇고 태양, 지구는 뭐 지동설, 천동설 이게 다 천체 운동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는 유클리드의 방식을 집어넣으니까 안 맞는 문제가 생겼군요. 유클리드 가지고도 웬만큼은 했는데 네.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뉴튼도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내고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궤도가 뭐가 되나 이런 걸 이제 계산하기 해보길 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아 우리는 동적인 세계를 다루는 수학이 필요하구나. 결국은 만들어낸 게 미적분인 거죠. 미적분은 말 그대로 변화를 다루는 변화율을 미적분이 거기서 탄생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미적분이라는 게 그냥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미적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인 세계관에서 동적인 세계관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적분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멈춰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건 쉬워요. 뭐 사각형의 변을 구하고 뭐 길이를 구하고 뭐 빗변을 구하고. 근데 얘가 움직이고 변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려면은 이게 정말 몇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발휘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중간 정도 단계에 이제 진짜 처음 어떻게 보면 대수기하의 시작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대수기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네 대수기하 다시 네.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하 문제를 대수 문제로 네. 바꿔놓기 위해서는 중간에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는 어떤 그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유클리드까지는 그냥 기하였던 네. 거잖아요. 그쵸, 아직 그쵸. 대수랑 안 만난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대수랑 만나야 하는 그런 얘기를 네. 지금 드디어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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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약간 소품 담당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곤충입니다. 곤충이죠. 파리죠. 그러니까 파리는 항상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저희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파리. 얘를 이해하려면 얘가 멈춰있으면 너무 편한데 얘는 항상 날아다닌단 말이죠. 얘가 이렇게 굉장히 거슬리게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딱 붙었어요. 잡아야죠, 이거. 아, 그렇죠. 잡아야 일단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 지금은 얘는 이제 수술마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파리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칠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칠판에 붙어 있죠. 저희가 지금 뭐 수학과학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칠판에 어디쯤 있느냐? 칠판에 네. 그 우측으로 네. 한 1.5m 그다음에 그 높이로는 한 1m쯤 위치에 그쵸.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측에서 뭐 1.5m, 뭐 위쪽에서 한 1m라는 게 기준이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0점으로 그쵸?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0점이라는 생각?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조금 뭐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제가 이렇게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죠. 뭐 대충 여기가 1. 대충 3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른쪽 X4 그렇죠? Y3 위로 3 네. 그래서 4,3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프가 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거를 처음 상상해낸 게 이제 그 데카르트의 상상력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파리가 천장에 붙었네? 뭐 벽에 붙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이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수라는 게 어떤 거를 이제 숫자 혹은 식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대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의 위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정보를 이렇게 수식으로 혹은 숫자로 표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이라는 걸 만들면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아닌 것을 숫자로 표시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게 대수기하예요?
저 파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떤 곡선이 생길 텐데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곡선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숫자들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아, 파리가 만약에 이제 움직여서 저기 지금 4, 3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 2, 1로 왔다가 네네네. 뭐 3, 2로 갔다가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 숫자들의 그러니까 오, 숫자들의 네. 모임으로 저 그 그림 그 기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하 문제가 대수 문제로 변환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 생긴 거죠. 오. 네. 선생님, 교수님 네. 수학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바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대수와 기하의 만남? 아름다운지는 모르겠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하에 관계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 기하에 관계된 네. 그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 그걸 만약 대수 문제로 바꿔서 어떤 수식을 푸는 문제로 바꿔놓으면 그 많은 경우에 그 수식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기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되는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려운 대수 문제를 기하로 푼 사례도 있지 않았어요? 그 거꾸로도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양쪽 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네요. 그렇죠. 대수하고 기하하고. 그렇죠. 자주 듣는 예가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문제인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지난 네, 시간에 김민용 저희가 배웠잖아요. 네. 그날 좀 이거 머리 좀 아팠죠. 그랬죠. 근데 그 문제도요. 결국은 이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삼승도하고 Y삼승은 D삼승이라는 게 만약에 자연수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자연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게 만약에 자연수가 있으면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방식이라서 있다고 만약 한다면 무슨 모순이 생기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어떤 모순이 생기나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삼승짜리 그 저런 박근혜식이 만약에 자연수가 있으면 아주 나쁜 곡선이 나와서 존재할 수 없는 나쁜 곡선이 나오니까 안 된다. 네. 따라서 원래 거는 근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저게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원 곡선을 그릴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몇백 년 동안 안 풀리던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걸 대수 문제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것 같아. 한번 기하 문제를 바꿔보지 하고 바꿨더니 존재할 수 없는 나쁜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것도 그런 해가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학적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의 영역이 완전히 따로 놀던 영역이었는데 두 개의 영역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가 이쪽에서는 보이는 거죠. 근데 좀 허무하긴 한 것 같아요. 알죠. 그렇게 오랫동안 난제였는데 네. 좀 그 증명한 방식이 좀 허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좀 그래요.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 논리를 보이는데 처음에 앤드루 와일드 논문이 몇 장이야? 100장 정도 됐죠. 100장 정도. 100장이 넘었죠. 네, 네. 훌쩍 넘네. 나쁜 곡선 없다는 거를 100장. 알겠습니다. 네. 대수와 기하의 만남은 아름다운 네. 만남이다. 네.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네. 참 잘된 만남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서로 연결될 리가 없는 것들이 연결되는 걸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이리막 교수님이 그 85년에 제가 그 들었던 27동 강의실에서 말했던 빅매스가 그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좀 솔직해요. 두 분 교수님은 어떠세요? 빅매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오늘 컨셉은 세속과 상스러움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상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수학을 연구하는 것도 이 자연 속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규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그 규칙들을 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빅매스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하고 있는 수학이 빅매스다! 라고 믿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네. 정신승리 선언같이도 네, 들리기도 하네요. 네, 네. 네. 이제 김현은 교수님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뭐 지금도 뭐 밀레니엄 문제, 뭐 리만 가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난제들 이미 알고 있는 빅매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빅매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게
재밌어. 나는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라고 정말 스스로 깊이 공부하고 파헤칠 수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빅매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빅매스에 기여하고 싶다. 네. 나의 연구로. 그렇죠. 그런 또 의지를 밝히신 걸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연 우리가 제목이 그 박현주 교수님이 방학 끝에 만난 현대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거기 뒤에 이렇게 덧붙인 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구조와 관계입니다. 근데 왜 박 교수님께서 꼭 구조와 관계라는 말을 넣어야겠다라고 고집하셨는지 제가 오늘 쭉 강연을 들어보니까 알 것도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아마 그 해석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대수학의 어떤 분야들을 우리가 보통 여러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딱 두 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누가 그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러면 대수학과 해석학으로 나누겠어요. 테이트 모던 그 미술관에서의 경험으로 이 대수는 구조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해석학은 관계를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거가 관계의 특별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해석학은 많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는 공간에서 보통 해요. 여기 거리가 조금 바뀌면 이쪽은 거리가 얼마 바뀌나를 추적한다거나 그래서 변화를 추적하고 연속성을 추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그 사물의 구조와 관계를 보는 것이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대수는 구조를 보는 거에 더 가깝고 해석학은 관계를 보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그 카우스의 올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할 때도 그래서 봄에는 구조를 보자 그리고 가을에는 관계를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그래서 대수학의 대수 그리고 대수에서 파생된 여러 분야에 집중하고 가을은 해석학에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 대수도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가을에 배울 해석학 얘기까지 해주셔서 좀 약간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봄에는 저희가 대수, 그러니까 구조와 관계 중에서 구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나수 강연은 우리 박형주 교수님과 수학의 운명적인 만남을 따라가 보면서 또 현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도 짚어봤는데 우리 세 분 교수님 모두 초심을 되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네. 강렬한 끌림이 되었기를 네. 바라면서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